예, 앞 시간에서 탑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을 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 탑 명령어를 이용해서 어느 프로세스가 어떤 이상이 있고 그것들을 대응하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화면에서 보시면은 현재 이 시스템은 1분, 5분, 15분 동안에 부하도가 거의 1 이내로 지금 정상급 약간 좀 많이 한가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아이들 수치가 98%, 뭐 어쨌든 99%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네. 대부분의 경우 이 시스템 현재 지금 특정한 일이 없이 네. 약간 좀 한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샘플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PHP를 이용해서 간단한 부하를 줄 거고요. 그때 한번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HP 프로세스를 실행한 거죠? 예, 예. 이거는 이제 PHP 프로세스를 인터랙티브하게 그렇게 동작을 시킨 거고요. A라는 변수를 선언했고, while은 반복문인데, true를 인자로 주니까, 무한으로 계속 예, 반복을 무한대로 하고. 반복이 되겠네요. 예. 요건 뭐죠? 1에다가 계속 그 A라는 변수에다가 그 숫자 1을 계속 붙이라는. 예, 그럼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요? 계속 반복, 무한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 키보드로 1차 계속 누르고 있는 것처럼 예. 계속해서 그렇게 그 1이 붙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쉬지 않고 반복돼서 실행하기 때문에 CPU도 바빠질 테고, 예, 그쵸. 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A라는 변수에 계속 추가가 될 테니까, 메모리도 올라가게 되겠죠. 예,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현재 그 PHP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고요. 벌써 지금 떴네요, 예 PHP가. 보시면은 여기 지금 CPU가 99%, 97% 이렇게 올라가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는 상황을 알수 있는 게 아까 전에 아이들 상태를 보면은 98%, 99% 거의였는데 지금 0%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유저 프로세스에 96% 정도 할당돼 있고 예. 이런 거라면은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최소한의 시스템이 동작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를 제외하고는 예. 전부 다 사용자한테 할당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메모리도 지금 보면은 이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예, 증가하고 있네요. 예. 지금 여기 있는 메모리 상태도 보시면은 모르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예. 많이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강의를 위해서 지금 그 부득이하게 좀 많이 줄였는데요. 예. 만약에 긴 문자리나 이런 걸 하셨다면은 예. GUI 환경이고 긴 문자를 하셨다면은 시스템이 바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예, 주고받을 상황이 수가 있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여기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 요게 100%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00%까지는 아마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100%까지 가지는 않는데 지금 보시면은 앞 시간에 예. 제 VIRT하고 RES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VIRT는 607메가, 예. 예. RES는 589메가라는 얘기는 실제 메모리가 600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실제 메모리에 이 정도를 쓰고 있고 가상 메모리랑 실제 메모리를 합쳐서 이 정도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 올라가죠, 이게. 예. 724, 뭐, 666,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학 메모리가 0K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꽤 많이, 뭐, 한 68KB? 그 정도 사용을 했고요. 네. 그럼 더 이상 램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제 디스크를 램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CPU K-swap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예. 나타났는데 예. 저건 하는 역할이 뭐죠? K-swap라는 건 뭐냐면 시스템 메모리입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그, 뭐좀 잠깐 화면이 내려가서 예. 전환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이제 약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아예 작동을 안 하기 시작했네요. 예. 예. 그때 이 K-swap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버추얼 메모리라는 것은, 그 가상 메모리라는 거는 실제 메모리와 수학 메모리를 합친 거를 그 가상 메모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실제 메모리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4기가가 잡혀 있다 하더라도 메모리가 1기가일 때 메모리 1기가고 가상 메모리가 디스크 메모리가 3기가가 돼 있을 때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각 메모리상의 영역별로 할당되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용자 프로세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쓸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영역에는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놈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실행에 불필요한 놈들은 다 디스크 메모리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걸, 그 역할을 하는 놈이 K-Swap가 그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에 여기 지금 멈췄지만, R인 스테이터스가 R인 거하고, 스테이터스가 D라는 놈이 있는데, D는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얘가 대기하고 있는, S하고 좀 다른 형태의 대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는 슬립이고, D는 뭐 슬립과 비슷하지만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대기한 상태.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디스크 IO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럼 D라는 게 나타난 거는 좀 시스템상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문제라기보다 앞쪽에 디스크 IO가 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디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다. D라는 놈 뭐냐면은 어떠한 내가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앞단에 무슨 작업이 끝나야지 그렇게 그 작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D라는 놈이 많이 있다라면은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IO 하는 놈이 좀 많이 영역을 잡아먹고 있거든요. 많은 그 부하도 많이 가고 아무리 디스크 IO가 일어나려면은 그런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디스크 IO가 일어나게 됐을 때 이 D라는 프로세스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저런 놈이 많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디스크 IO가 비효율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 앞부분에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하다가요. PC가 죽어서 저희가 재시작을 했는데요. 그 테스트를 해보실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껐다 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서버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서버에서 이거 테스트 하시면은 바로 뭐 서비스 다른 거 정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꼭 개인적으로 쓰시는 컴퓨터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로직을 잘 짜야 된다. 교훈이네요. 로직을 잘 짜야죠. 그리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동일한 환경을 다시 만들었고요. 같은 형식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걸 현재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탑에서 보면 PID라고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녀석이 뭐냐면 프로세스 ID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ID가 지금 2300번인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키를 시키면 됩니다. 그럼 저 프로세스의 번호 일련 번호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Q 버튼 누르시면은 프롬프트로 나가게 되고요. 프로세스 키라는 거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 프로세스 돌려서 괜찮은데 다른 뭐 아파치 프로세스나 이런 거라면은 일반 사용자들은 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 명령을 하고 키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9라는 거를 입력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 죽이라 라는 그런 그 신호가 되고요. 2300번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명령어가 그냥 없이 아무런 그 통보 없이 끝나면은 잘 실행된 거고요. 다시 탑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그 프로세스는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아까 PHP가 제일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네요. 그리고 실제로 봐도 지금 킬 돼서 끝났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을 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